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미지 로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과자 모음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폴더에 들어오시면은 각 업체별로 제가 미리 구분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폴더에도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각 업체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이 롯데에 해당하는 제품인 이렇게 도리토스 그리고 오레오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 룩업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인수는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인수로는 폴더 경로를 입력을 합니다. 폴더 경로인 이 셀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동체 교환을 할 거기 때문에 키보드 F4키로 절대 참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함수를 입력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제품의 이미지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동체 교환을 하시면은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또 업체를 바꿔볼까요? 이름을 롯데에서 오리온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사라졌지만 제가 여기에서 제품명을 다시 이 오리온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썬칩과 오징어 땅콩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썬칩은 이미지가 나와있지만 오징어 땅콩은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빈칸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징어 땅콩 이미지를 복사해가지고요, 여기 폴더 안에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쵸? 자, 그리고 함수를 새로 고침하시면은요,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제가 초코파이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 초코파이가 빨간색이지만 제가 뭐 프로모션을 해서 이 제품의 디자인을 파란색으로 바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복사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바꿔줄게요. 그쵸? 자,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을 이전 강의에 알려드렸었는데요. 관련 강의는 우측. 근데 이전에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이 시트 안에 모든 이미지를 넣어둬야 되기 때문에 파일이 무거워지고요, 그리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미지 룩업 함수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기 때문에 파일을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셀 넓이를 제가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함수를 새로 고침하시면은 이미지의 넓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새로 고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알아본 이렇게 이미지를 수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메일 보내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아웃룩으로 연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전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룩업 함수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 이번 강의에 사용된 애제 파일은 저 뽀돈 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애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강의에 알아볼 이미지 룩업 함수는 사용자 지정 함수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용하셔야 하지만 VBA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완성 파일로 add-in 형식의 파일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미지 룩업 함수에는 몇 가지 보조 함수가 사용이 되는데 함수 목록은 이렇게 화면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영상 하단에 관련 포스트를 적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관련 명령문을 복사해서 모듈에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엑셀을 실행하신 다음에 Alt F11키로 매크로를 편집창이 이동해 줄게요. 자, 그리고 삽입에서 모듈을 추가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조 명령문을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듈의 이름은 Z 서브 모듈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삽입에서 모듈을 추가해 주시고요. 이 모듈에다가는 이미지 룩업 명령문을 추가해 줄 건데 명령문의 길이가 길어서 미리 작성이 된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미지 룩업 함수에 사용된 인수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인수는 이미지 네임인데요. 이미지 네임은 그림 파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확장자는 빼고요. 그림 파일에 파일 이름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폴더 패스는 그림 파일이 저장된 폴더 경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그젯의 매체의 경우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 파일만 불러올지
아니면은 유사일치 않은 파일을 불러올지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existmatch가 true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파일의 전체 이름을 입력을 해야만 그린 파일이 불려와지고요. existmatch가 false일 경우에는 5만 입력을 해도 오정했다는 공이 출력이 되거나 또는 오류가 출력이 된 형식으로 그린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 NAValue는 이미지가 없을 때에 출력할 값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showImageName이라는 값은 이미지 위에 파일 경로를 출력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showBorder는 이미지 주변에 테두리를 출력을 할지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extension이라는 인수의 경우에는 어떤 형식의 그린 파일을 불러올지 결정을 합니다. 기본값으로는 png, jpeg, jpg, gif 파일을 불러오게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이 원하는 확장자를 더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변수를 설정해 줄 건데요. 이렇게 변수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총 4개의 변수가 입력이 되고요. 첫 번째 변수는 range라는 변수로 imageLookup이라는 함수가 입력된 셀을 받아오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myComment라는 변수는 메모를 입력을 합니다. 이 메모를 추가하는 이유는 제가 이미지를 삽입을 할 때 메모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넣어주게 될 거거든요. 메모 기능을 사용해서 셀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전 강의에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우측에 관련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sName은 저희가 이미지 네임, 그러니까 파일 이름을 받아올 때 사용자가 범위로 입력을 하거나 또는 직접 문자열로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열로 입력을 하든 또는 범위로 입력을 하든 파일 이름이 문자열의 형태로 반환될 수 있도록 지정해주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fullpath는 폴더 경로와 파일 이름과 확장자가 합쳐진 전체 경로를 만들어주는 게 되겠고요.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줬으면은 이제 변수를 설정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로 range라는 변수는 어플리케이션의 컬러 속성을 사용해서 이 함수가 입력이 된 셀을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sName이라는 파일 이름의 문자열은 첫 번째로 cvrang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미지 네임이라는 셀이 범위로 입력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문자열을 받아올 겁니다. 이 cvrange는 사용자 지정 함수로 제가 만들어둔 함수가 여기 서브모듈에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문자열을 받아왔으면은 cString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로 강제 변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sName은 파일 이름을 받아오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클리어 코멘트를 통해서 저희가 함수를 입력한 셀에 메모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메모를 지워주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식으로 오류 처리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입력한,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 빈칸일 때에는 출력할 값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파일 이름이 빈칸일 때에는 이 함수의 결과 값을 NA의 value는 저희가 오류 값으로 출력할 값이 되겠죠. 그래서 imageLookup 함수의 값을 오류 값으로 설정한 다음에 exit 펑션을 통해서 함수를 종료해 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폴더 경로가 빈칸일 때에도 있겠죠. 그래서 폴더 경로가 빈칸일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통합 문서와 같은 경로로 폴더 경로를 설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통합 문서가 저장이 되지 않고 임시 파일일 때에는 이 폴더 경로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류를 받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폴더 경로를 받아오는 값이 오류를 반환할 때에는 이렇게 empty folder라는 오류 처리 구문으로 넘어가서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imageLookup 함수를 이전과 동일하게 오류 값을 반환하면서 함수를 종료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식으로 vbfilesearch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입력한 이 파일 이름을 폴더 경로에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 옵션은 정확히 일치하는 조건으로 확장자는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준 이 png, jpg, gif 등의 확장자로 검색을 해서 출력해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vbfilesearch도 제가 이전에 만들어둔 사용자 지정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모듈에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둔 함수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관련 포스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 경로를 받아오는데 파일이 있으면은 파일 경로를 반환을 하고요. 만약에 파일이 없을 때에는 -1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이 fullpath라는 경로가 -1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파일이 있어서 이 파일 경로를 받아온 게 되겠죠. 그래서 파일이 존재할 때에는 myComment라는 이 메모를 이 range에다가 addComment를 통해서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imageLookup이라는 함수를 입력한 셀에 메모가 삽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삽입된 메모를 with문을 통해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첫 번째로 메모를 삽입한 다음에 메모가 보이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비저블을 툴로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메모를 삽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전에 이 show image name이라는 인수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인수가 true일 때에는 이미지 위에다가 파일 경로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how image name이 false일 때에는 이 메모의 텍스트를 빈칸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show image name이 true일 때에는 메모의 텍스트를 파일 경로 full path 있죠. 이 full path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제가 메모를 추가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줌을 통해서 이 위에 이미지를 얹으면은 깔끔하게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코멘트의 텍스트를 빈칸으로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단계는 이렇게 셀에다가 메모를 추가해주고 이 메모를 보여주도록 한 다음에 이 메모의 텍스트를 빈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되겠죠. 근데 메모는 기본적으로 삽입이 되면은 이 셀의 우측 위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이 메모를 이렇게 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메모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문을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shape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 메모의 위치는요, 왼쪽 위치는 저희가 삽입한 셀의 왼쪽을 기준으로 3포인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위쪽의 위치는 이 셀의 위쪽을 기준으로 3포인트만큼 아래로 내려간 곳에 메모가 위치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볼게요. 그 메모를 제가 삽입을 했어요. 그쵸? 이 셀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메모의 왼쪽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메모의 왼쪽 시작 위치는 이 셀의 왼쪽에서 3포인트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쵸? 그리고 메모의 위쪽 시작 지점은 이 셀의 위쪽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3포인트만큼 아래로 내려간 곳에서 시작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메모가 시작을 하는 위치는 이쯤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메모가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메모의 넓이는 셀의 넓이보다 6포인트만큼 작고 메모의 높이는 셀의 높이보다 6포인트만큼 작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제가 메모를 기존에 이렇게 3포인트만큼 떨어지고 왼쪽에서 그쵸? 위에서도 3포인트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메모의 높이와 넓이를 셀의 넓이보다 6포인트만큼 작게 만들어주면은 기존에 여기에서 3포인트를 까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도 3포인트만큼 작은 위치에서 끝나게 될 거고요. 그쵸? 밑에도 마찬가지로 3포인트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끝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메모의 크기는 각각 3포인트만큼 여백이 생긴 채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메모의 크기를 셀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면은 출력을 할 때 이 메모가 셀의 테두리를 가려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를 셀보다는 약간 작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명령문을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오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함수를 넣어줄게요. 일단 오사치를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미지 룩업을 통해서 불러올 파일 이름은 오사찌, 그리고 폴더 이름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if 문이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if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메모가 셀의 크기보다 약간 작게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함수 입력하시면은 셀보다는 약간 작게 메모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다가 이제 fill의 유저 픽처를 통해서 받아온 파일 경로 있죠? 이 메모 안에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다시 명령문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확대해서 볼까요? 그러면은 이 메모 우측 위로 뭔가 검은색이 톡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그러면은 엑셀에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모에다가 화살표가 추가가 돼서 이 메모가 어디에서 왔는지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메모를요, 저기 인쇄를 할 때에도
이렇게 우측 상단에 뭔가 검은색이 같이 인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화살표는 기본적으로 VBA를 써도 숨길 수가 없어서 제가 약간의 트릭을 써가지고 숨겨줄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 화살표를 VBA를 통해서 숨기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트릭이 뭐냐, 이 화살표의 색상을요, 이 함수가 입력된 셀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명령문에다가 이렇게 라인 특성을 통해서 이 라인의 색상을 선택된 셀의 색상과 동일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명령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살표가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인쇄할 때도 보이지 않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받아온 이 show border, 이 인수가 true일 때에는 이미지의 테두리를 추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show border가 true일 때에는 이 라인이 보이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라인이 숨겨지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렇게 함수를 다시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함수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모를 우측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함수의 결과값으로 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이 마지막에다가 이미지 룩업의 결과값을 빈칸으로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조건은 이 파일이 폴더 안에 있는 조건을 본 게 되겠죠. 그래서 이 full pass가 마이너스 1을 반환할 때, 즉 파일이 폴더 안에 없을 때에는 else를 통해서 이미지 룩업 함수의 결과값을 오류 값으로 반환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함수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함수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오신 다음에 함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폴더 경로는 이 절대참조로 고정해줘야겠죠? 왜냐면 자동체크를 하기 때문에 고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조사를 제가 혜태가 아니라 농심으로 바꿔볼게요. 농심에 해당하는 이렇게 고구마깡, 새우깡, 알새우집 선택을 하면은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셀의 넓이를 이렇게 바꿔주셔도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새로 고침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넓이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 룩업 함수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이미지 룩업 함수는 사용자 지정 함수이기 때문에 이전 작업으로 돌아가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 값을 넣어볼게요. 2, 3, 4를 넣고 컨트롤 Z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전 단계로 돌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용자 지정 함수의 값을 변경한 다음에 돌아가기를 하시면은 이전 단계로 돌아가기가 안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지 룩업 함수는 사용자 지정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사용한 파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에는 그 사람이 이미지 룩업 함수라는 함수가 없을 때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 워크시트에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name 오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워크북에는 이미지 룩업이라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 name 오류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미지 룩업 함수는 메모 형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주기 때문에 이 파일을 그대로 공유한다고 해도 이 메모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다만 이런 식으로 name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미지 룩업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벌써 퀵 VBA 강의가 8강째인데요. 제가 올해 초에 이 퀵 VBA 강의를 총 10개를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내년까지도 쭉 이어서 퀵 VBA 강의만큼은 총 10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